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캐드 드래프트 2022 한글 버전에서 2D 단면도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단 3D 인터페이스의 단면도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라인을 그려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선이 끝났으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 더 이어서 그리실 거면 이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방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도 방향에 맞춰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단면도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해치 편집을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해치를 선택해 주시면 스케일도 바꿀 수가 있고, 보이시죠? 바뀐 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해치 편집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